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운데는 사망 실종 승객 304명 외에도 수색 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두 명의 잠수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된 고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한 직후 정부는 수색 구조 작업을 해경이 총괄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적절한 책임을 질 뜻을 내비쳤는데요. 사고 6개월이 다 된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 단 한 명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된 것은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던 민간 잠수사 한 명뿐이었는데요.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사실과 다른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이광욱 잠수사가 숨진 건 지난 5월 6일 새벽. 당시 정부는 잠수사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은 해경에 있다면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리라 보고요.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해양경찰서는 3개월 넘는 조사 끝에 지난 8월에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광욱 잠수사가 단독 잠수에 나섰다가 공기 공급선이 가이드라인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가 핵심적인 사고 원인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며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웨이트벨트를 풀고 물안경을 벗고 나왔으면은 그게 왜 그러고 나왔을까요? 공기가 안 들어왔거나 대부분 봤을 때 공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벗고 나오거든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고 책임에 관한 수사입니다.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당시 작업팀장 역할을 맡고 있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 단 한 사람뿐. 해경 관계자는 그 누구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상의 소홀로 해경 관계자가 뭐 문책이라든지 뭐 조사를 받은 사항은 없나요? 그게 저희도 이제 하면서 해보니까 네. 그게 해군 잠수사, 해양기 잠수사, 민간 잠수가 있어요. 네. 민간 잠수사는 고우영 이사, 공우영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통제받고 그럽니다. 해경이 잠수사들의 수색 구조 작업을 총괄 지휘한다는 초기 발표와는 전혀 달라진 입장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우영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로 나서 말씀한 그 한 명을 기소한 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실로는 공소장을 작성을 했고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사실관계 자체가 엉터리인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고 이광욱 잠수사가 공우영 감독관과 같은 유성수중개발 소속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자기 직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인은 프리랜서 산업잠수사로 유성수중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기 회사 소속 사람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데 안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그랬으면은 저희 산재처리에서 받게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이 소속을 잘못하는 거는? 네. 소속 자체가 없는 사람은 소속을 놓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것도 위증 아니에요? 게다가 이광욱 잠수사는 형식상 민간 구호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투입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경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박경남이 며칠을 우리 텐트에 찾아왔어요. 며칠을 찾아와서 잠수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우리 후배가 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불러서 저 사람들 소개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그게 연결이 된 거죠.
그렇다면 공 씨가 이광욱 잠수사의 자격증 유무와 고혈압 증세를 검증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 내용도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해경은 잠수사 자격증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인정했고 자격증 소지 여부를 저희가 뭐 100%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분들이 실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후속 대책이라며 민간 바지선에 군의관과 의료부사관, 응급구조사 등을 즉각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사의 건강관리가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입니다. 우리끼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해경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쪽에서 자격 여부나 아니면 뭐 건강 체크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서 했었어요. 이런 뭐 해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달 3일 공판을 앞둔 공우영 잠수사. 비록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눈앞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 이광욱 잠수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에서 보조 공기통을 매라고 강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일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다시피 한 검경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갔어요. 검찰에도 혼자 갔고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 하나 반영도 안 돼 있고 검찰 뭐 검사 임의대로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서 진짜 굉장히 좀 불만스럽죠. 이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건 고인의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부터 해경에선 그러더라고요. 책임질 사람 찾는다. 결론은 그분이더라고요. 사실 누구 잘 잘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원하는 게 그거지 그것도 아는 상태에서 수사 종결. 문제가 큰 거죠, 그건. 수사의 의지도 없는 거고. 결국 애초부터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해경에게 관련 수사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위를 넓혀보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해경 차장 한 명 구속에 그친 검찰. 청와대 조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종결한 감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전히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얘기하기 이제 셀프 수사인데 예. 그 부분에서 그렇다라면은 세월호하고 이잠수사하고 뭐 그 선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간에 행위자 자체가 자기를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자기네들 빠져고는 나갈 구멍이라든가 그 책임 안 지고. 부분은 뭐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예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